최강욱 최고위원의 발언이기.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른 방역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위중증 환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 하는 지금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방역조치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실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은 그래서 당연하고 절실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추경은 최대한 빠르게 가능한 많이 투입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루가 시급한 민생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여야가 대선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쟁과 줄다리기를 하며 시간을 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증액이라는 원칙적 합의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도 없습니다. 신속한 논의로 추경의 규모를 확정하고 적시에 집행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추경 예산 규모의 확대는 국민을 위한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 화답이 필요한 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손실 보상률을 100%로 높이고 보상 하한액을 확대하자는 것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편성 당시 제외됐던 220만 자영업자, 그중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고충도 있으리라 짐작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감안하여 추경안 확대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삶이 평안하도록 돌보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내야 할 정부의 목표는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김용민 최고위원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화롭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코로나로 인한 방역지원과 손실보상 추경을 35조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어제 35조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필요하면 당선된 이후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해서라도 코로나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을 위해 국가가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의 약속을 적극 환영하며 제대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할 것입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4%라는 소식과 사상 최대 교역량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 민심을 청취해보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다른 나라 소식으로 들린다라는 비판을 자주 듣게 됐습니다. 분명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로 갈등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이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수익이 늘어난 회사나 개인도 있는 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영업제한 등으로 인해 직접 간접적 손실을 보고 있고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청년과 국민들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난해 추가로 걷어들인 세금만 60조 규모라는 뉴스와 기재부가 세수 예측에 실패했다라는 소식은 홍남기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그 소극적 재정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매우 뼈아픕니다. 뉴스를 보면 국가는 부자가 되고 있고 대기업들은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서 정부의 지침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손실을 감수해온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러한 국가의 존재 이유와 책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들을 가난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이제 국가가 나서서 적극 해결해야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엘리 위젤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일자리를 잃은 분들의 위기를 결코 개인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 힘을 모아 가장 현실성이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방역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